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3월 13일이고 오후 4시 반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종목 브리핑 올려드리는데 새 종목뿐만 아니고 연관 종목하고 또 하루 일정 이슈 드리니까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아침에 올려드렸던 종목 세 종목에 대한 AS 영상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SP 소프트죠. 자, 일단 올 시가 나오고 많이 빠지고 그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올 많이 빠지면 할만하다, 저점 지지하면 할만하다 그러는데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매수하신 분들 7-8% 정도 수익 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 동아ST에요. 역시 동아ST 올 저점에 잡아봐라 그랬는데 역시 8만원 초반이죠. 8만원 살짝 깰 때 아마 수익거리인데 내일 정도 매도 쳐야 됩니다. 이거는 내일 정도 매도 치시고요. 매집주를 유진테크놀로지 잡았는데 역시 이것도 오늘 보아봤거든요. 3% 정도 수익인 것 같은데 좀 올라갈 때 저항선이 어디냐면은 딱 5일선이에요. 15,000, 2,300원, 400원, 500원 이 정도 나오면 매도 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플래스크가 직장인반 추천을 제가 800원하고 730원, 45원 이때 추천 나갔거든요. 추천 나오고 얼마 전에 매도 치고 오늘 아침 상한가인데 제가 오늘 추천 가면서 좀 제일 저가에 팔았어요. 제일 저가 팔아도 우리 수익률 30% 나왔죠. 직장인반 문자 내역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직장인반이 플래스크 1120원에 팔았다고 해놨거든요. 올라가긴 오늘 상한가에 끝났죠. 그죠? 30% 수익률이고 문자 내역에 플래스크 대박 현가 올 매도 9시 8분에 문자 보냈네요. 그죠? 원래 목표가를 1130원 잡았거든요. 플래스크 또 며칠 전에 977과 970, 984의 절반 매도했고요. 플래스커 쭉 있습니다. 플래스커. 그 직장인반은 여러분 현장직 종사자나 또 바쁜 분들 있잖아요. 매매 자주 못하시는 분들. 그 종목을 일단 96개 나갔는데 적중도는 한 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자로 나갑니다. 직장인반 6개월에 165만원 할인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따박따박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와이드 플래닛이 오늘 얼마까지 갔냐면 딱 2만 300까지 갔어요. 보시면 제가 8시 49분에 와이드 플래닛 시가부터 10분 안에 매도합니다 라고 하고 8시 56분에 매도를 걸으라고 그랬죠. 2만원부터 2만 200원. 올 고가가 2만 300원이니까 시초가 19,900원. 제가 톨 보낸 게 8시 56분 51분 충분히 매도가 가능했다. 그래서 19,900에서 2만 300이니까 우리는 2만원부터 2만 200원 다 팔았다. 크게 묵자반 수익 축하드리고요. 멤버십 분들도 제가 정보주로 드린 게 바로 와이드 플랜이랍니까? 아침에 다 통일하게 다 이실은 다 했다. 제주은행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흐름이 안 좋던데 오늘 정실종 관련주죠. 제주은행 거의 상타치 했고요. 오늘 오상일스케어가 초대박 나왔어요. 오늘 신규주 제가 가볍게 드렸던 대로 시초가 33,250원 찍었으면 뭐 3만원 정도까지 매도가 안 됐겠나 생각되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상헬스케어 날아가니까 당연히 오상자이엘의 시초값 때려버리겠죠. 때리라는 건 매도해라 이 말입니다. 매도 안 했을 기장 떼봉 나오죠. 역시 하루 전에 매도 치는 정답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제로 소멸이라고 그럽니다. 꼭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레몽레인이 점상이잖아요. 레몽레인 투자를 한 거고 투자를 받은 거고 그죠. 투자를 한 게 누구죠? 와이드 플랜들 아닙니까? 그래서 와이드 플랜 오늘 기장 떼봉 제로 소멸이고 판타지 움직임 좀 이상해요. 저가주지만 이제 판타지 움직이는 것이 아마 초록빛 미디어 있죠. 초록빛 미디어를 인수한다. 이게 아마 하이버에서 인수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게 연관된 게 판타지어로 말이 들리는데 판타지 움직임도 좀 이상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HLB 세민과학이 올도 초급등 거의 상타치 대박 나왔어요. 예, 역시 또 추천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 메가타치는 움직임이 좀 이상해서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연봉 나오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타치 상당히 괴롭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같이 관심 종목과 추적을 좀 해보자. 시너플렉스 상한가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오늘 수십기자반은 매도가 없습니다. 올 종목 추천도 급등주 급식지 하나 했는데 사실은 사진 건데 양심적으로 안 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 테크놀로지 급등주 급식지 노린다 해가지고 전일 종가 이하 아닙니까? 서서히 진입한다. 전일 종가 이하 왔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람 테크놀로지가 전일 종가 이하 살짝 왔어요. 이거 얼마까지 왔냐면 8만 100원까지 왔어요. 전일 종가가 얼마죠? 8만 600원이에요. 그래서 전일 종가 8만 600부터 8만 100에 사진 거죠. 사실은 전일 종가 이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양심적으로 안 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반은 플래스크 30% 수익 실현했고 중수 이상 지라시반은 오늘 5종목 수익 실현 나갔습니다. 제조은행이 제일 많이 수익 났고요. 와이드 플랜 20% 대박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루에 한 7개, 10개 이렇게 소화 가능하다. 정수 이상이다. 그럽지라 씨발. 정말 안정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2주에 하나 정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장이 우리가 또 얼마 전안 좋았지 않습니까? 장 좋을 땐 자주 보내고. 그런 반은 직장인 반. 초보다 그러면 수십 이자 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시고 수익과 손실 모두 오픈하니까 가입 문의 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목요일날 내일 관련 일정을 보신다 그러면 일단은 큰 일정은 없어요. 그죠? 국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때문에 시노팩스 많이 올라갔는데 더 이상 하기 힘들고, 스페이스X 달 관리 이슈 때문에 컨택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기 힘들고, 내일 일정이 바로 동아SD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한번더 보시고 동아SD 가지고 계신 분들 익절 구간 들어올 때 매도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게임 관련지를 봐라 그랬는데 게임 관련지 위메드 시리즈 지금 올라왔죠. 역시 사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관련 일정 좋은 일정 그다지 없고, 다음 주 일정 제가 메모심 영상에 옮겨 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음 주 일정을 사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해서 미리미리 사는 게 좋겠죠. 유튜브 올마니지 멤버십 영상 가시면 기쁨 영상 약 350개와 매주 정시일정 자료 열람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내일 장뭘 봐야 되느냐. 프리엠스와 자람 테크놀로지와 레몽랭 가져왔습니다. 자, 프리엠스는 바로 뭐다? 한가 매매 기법이에요. 자, 한가 잔량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차트 볼게요. 자, 프리엠스 한가 37,000 주고요. 시간에 보면 미체결량이 몇 주인가를 보면 늘 하락 가능한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체결량이 얼마냐면 24,000주예요. 그렇다 가져가는 애들도 없죠. 적어도 내일 5%는 먹힌다. 아마 보나마 내일 아침에는 5%까지 빠지지 않을 거고, 뭐 거의 보합이나 마이너스 1, 2% 출발할 거예요. 시초가 사지 말고 시가 산 애들 골파할 때 있잖아요. 왜 시가 매수한 애들 여러분 몇 프로 빠지면 골파합니까? 대충 5에서 7% 빠지면 골안 파세요. 그때 매수해가지고 양봉을 지나줄 때 파는 게 좋다. 자, 그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급등률 구비치기인데 올 종가가 82,700이고 저가가 81,100이지만 내일은 81,100부터 빠져야 되겠죠. 적어도 하락부가 나올 때 들어가면 좋겠다. 자, 레몽레인 2.3이에요. 상장량 60만 주고 시간에 24만 주입니다. 보나마나 내일 물량 터지는 날 같아요. 그래서 하락바이가 나올 때 1차 급등주 구비씩 따먹고 갖다 버리고, 전일 종가 이하가 나올 때또 쓰시면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유료원들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 꼬박꼬박 어떻게 대응하는가 다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가 돼가지고 리딩해도 충분히 리딩할 수 있게끔 제가 아는 대로 상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꾸준하게 시청 바라시고, 영상 봤다 안 봤다 힘들 거예요. 꾸준하게 보시고 공부 같이 열심히 하시고, 저도 교학 상장의 마음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파이팅 합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야, 너도 부자 될 필요 있어.